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낼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고 울창한 곳이지만 지금 초비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위성사진 볼까요? 산불로 인한 연기가 아마존 일대를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재 정보 사이트를 보면 빨간 점이 브라질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일까요? 거대한 불길이 띠를 형성해 불어닥칩니다. 산 능선을 따라 덮쳐오는 불길에 속수무책입니다. 아마존 남쪽 국립공원 인근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O terreno acidentado. Uh-huh. Vegetação extremamente seca. Uh-huh. Ventos fortes. Uh-huh. Uh-huh. 산불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도로 주변까지 온통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불길은 결국 민가까지 위협했고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O ano passado não, só o retrasado. O ano passado eu veio uma chuva e apagou, ajudou o nosso palhaço. 아마존 지역의 또 다른 마을. 소방 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검게 타버린 나무만 남아 황량한 모습입니다. Não faz muito bem não, porque tranca nariz, dá falta de ar demais, né? À noite é difícil até para dormir, que a respiração fica pouco. 올 들어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8만여 건.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산불로 아마존 생태계 15%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uando se tem vários focos ao mesmo tempo, fica um pouco mais difícil para haver o deslocamento, haver o trânsito desses recursos. 브라질 정부는 산불 진화를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했습니다. 군인 4만 4천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Em relação agora a uma série de ações, como o ministro Ricardo disse, já estavam sendo feitas pelos órgãos competentes. 하지만 산불을 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개발을 공약하면서 규제 완화의 기대감 속에 공터를 만들기 위한 방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Fogo em protesto ao governo. Querendo dinheiro, ONG querendo dinheiro. O fogo desse ano foi protesto mais de ONG. 게다가 브라질의 건기까지 겹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오래되면서 산불은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볼리비아 등 아마존 주변 8개 나라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se fires. Sustaining forests is crucial in our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급기야 G7 국가들이 나섰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천만 유로, 우리 돈 27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Il y a une vraie convergence pour dire on se met tous d'accord pour aider au plus vite possible les pays qui sont frappés par ces feux. 영국은 별도로 천만 파운드, 우리 돈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헐리우드 배우 디카프리오도 5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Sem retorno. O que que tá de ouro da Amazônia? O que que eles querem lá? 원주민 여성들이 브라질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 중입니다. 삶의 터전 아마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구 반대편의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